있다 있다. 그래. 오랜만에 서버를 물어보시는 거 오셔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자. 가자. 어, 게임하면서 있다. 서버가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에 아 마비노기 버린 게임을 살려내기 위해 사람이 없는 게임을 살려내기 위해 뻘짓에 뻘짓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에린의 버린 자식 이상한 놈 나류트 로젠젠 난 최고다. 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너무 아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감이 죽었구만. 아 이거 서버 물어보신 분이 굉장히 간만에 나오셔가지고 아 이거 너무 간만에 해서 이게 큰일이네요. 아 감이 안 잡혀서 감이 어? 큰일났다. 너무 오랜만이었어. 자 이런 놈입니다. 어필이 요즘에 어, 자기 어필 시대야 요즘에는. 어? 요즘 같은 시대는요 자기 어필 시대예요. 이걸로 마비노기 영업 영상을 만들어 하려고요? 아 마비노기 영업 영상은 내가 정말 여러분 제가 정말 저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저는요 저는 진짜 마비노기 정말 진짜 겁나 열심히 홍보한 유저라고 진짜 자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저만큼 마비노기 영상 막 진짜 컨텐츠 영상 만든 사람 없을 겁니다 진짜로요. 제작해서 만든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진짜 최선을 다했어요. 나는 마비노기를 영화 예고편도 찍어봤고 마비노기를 노래도 만들어봤고 마비노기 선배야 데려와가지고 찍어보기도 하고 다 해봤어 나는 진짜 모든 것들을. 나는 코스프레도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해서 마비노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근데 이 게임은 어떻게 안 되더라고. 이게 팩트야. 어? 이게 팩트야.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난 정말 열심히 해봤어. 어? 어 란넨 어서와. 팔라딘 처음 나온 이후로 오랜만이다. 아 팔라 아 제네레이션 2 노래요. 좋죠. 아 진짜 난 정말 열심히 했어.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 자 이승환이 어서 오세요. 가족이랑 저녁 먹다가 늦어버렸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유 뭐 이거 시간 맞춰서 안 오셔도 돼. 괜찮아 중간중간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자 오늘 100명 돕기 마무리 합시다. 오늘 끝내야 돼 이 게임은. 선배가 안 넘어와요. 난이도가 높대요. 아 난이도가 높다고. 그래 이 게임이 어렵다니까요. 어? 이 게임이 쉬운 게임이 아닙니다. 하잇 하잇. 이 게임이 절대 쉬운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어려운 게임이라니까 이거. 여러분 제가 선배 데려와서 해봤는데 어렵다니까요 선배가. 어? 선배가 어렵다고 해요. 이거 하기 힘든 게임이야 이거 진짜. 그리고 왜 하필 이쪽이냐. 변신! 어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깜짝이야. 내가 쏜 게 아니구나. 적군이 쏜 게 아니구나. 어? 완전 깜짝 놀랐다. 이제야 아 기네링님 친추해주네요. 어 안녕하세요. 자 난 정말 열심히 했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마비노기를 홍보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마비노기는 좀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제가 볼 때 마비노기는요 좀 감성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같아요. 좀 전투 시스템 이런 것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좀 이과적이 아니라 문과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마비노기는 사람들하고 요래조래 놀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그런 쪽으로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마비노기를 감성적으로 좀 홍보하는 영상을. 그래서 그걸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성진님 팔라딘 이후 처음이라고 하면 화석 취급하던데. 아 상당히 오래됐죠. 저도 야 팔라딘이면 진짜 오래됐죠. 제가 거의 중딩 때 나왔던 시즌이니까. 어? 로젠의 친추 걸어도 어. 하프 서버로 방송 채널 두 개 안에 괜찮아. 아니 우리 서버끼리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애초에 저는요 마비노기 방송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비노기 유튜버들 스트리머들 BJ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아니 우리 이 조그만 파이 요거 케이크 안에 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케이크랑 파이를 키워야지. 여기서 우리끼리 뭐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시청자 많네 이런 걸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 누가 시청 누가 마비노기 방송하면 그쪽 가서 밀어주고 어 마비노기 방송 열심히 하시네요. 우리 같이 잘합시다. 으쌰으쌰 해야지. 어? 아 우리끼리 뭐 서버가 이렇게 다르다고 뭐 이렇게 해서 해봤자 쓸모가 없다니까. 무쓸모. 어? 자, 네. 그 어려운 전 GS님 어려운 전투에 적응했는데 다이나믹으로 재적응하느라 열받고 그렇죠. GS님도 되게 오래전에 해쳤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마비노기 초보 시절 때 GS님이 제네레이션 1 그 글라스 기분에 처음 나왔을 때 잡는 거 도와주셨어요. 진짜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마비노기는 광고는 정말 잘했는데 문제는 광고만 잘했지. 아 마비노기가요 광고는요 솔직히 10주년 광고는 진짜 잘했거든요. 10주년? 10주년 영상 그거 있잖아요. 마비노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 마비노기 어느새 12살이 되었네요. 이 영상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 것들은 그렇게 잘 만들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 그냥 마비노기 유저들만 하도록 만들었거든. 그렇게 그냥 업데이트로. 아 나 죽네. 아이고 야 나 죽는다. 얘 내가 아무리 전투 못해도 야, 저 심하지 않냐 얘들아? 야야야야야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죽었다. 허허허허허허허 먹었어. 아 네 레세루님 네 레세루님 친추 거셔도 됩니다. 누가 친구 추가 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놈이라고 뭐 감성적인 노래 영상 슬슬 서버 통합할지도 내가 보다 서버를 통합할 것 같아요. 너무 슬퍼. 아, 안 되겠다. 야 이거 싸우면 안 되겠다. 이거 칼로 싸워야겠다. 이거 아우 이거 칼로 싸워야겠네. 이거 하이야 아 그 영상 보였어요? 어린놈식 그렇죠. 그 정말 귀엽 정말 약발고 더빙을 했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 기네링님 승단시험 안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승단 나온거 있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아직 한번도 못해봐가지고. 자 어디보자. 아니 이걸 어떻게 하지? 자 일단 재웁시다. 일단 재우고요. 자 이승민님 어서오세요. 역시 배쉬가 짱이에요. 아 제발 왜 이렇게 어렵지? 아니 한 분 뭐하고 계신거 지금? 왜 한 분이 안 싸워주신거지? 아 그냥 저건가? 그냥 보고 계신건가? 뭐 상관없긴 한데 내가 약해가지고 문제야. 아 나 얘들 감당할 능력이 안되는데 나는. 자 어떻게 하지? 어이구 아프다야. 패 쓰고 난리나고. 그렇지. 어이구 영화 따라 만들기. 아 그렇죠. 이번에 오늘도 좀다가 스카이림 찍어야 돼요. 찍을 수 있으면은. 아 그만 때리라 좀. 승단하면 뭐가 좋은가요? 아 그 효과가 더 늘어났어요. 뭐 데미지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늘어났어요. 승단을 확실하게 개편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슬슬 6월달이면요 여러분 그 와서 6월달이면 매년 마비노기가 판타지 파티 열긴 했는데 올해는 열지 모르겠네요. 보니까 올해는 마비노기가 판타지 파티 열지 모르겠어. 항상 6월 초쯤에 요게 저거 공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번 달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마비노기가 은근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이버 웹툰 작가들도 마비노기 하더만요. 아니 우리 팀 뭐하세요 님들. 저 그렇게 세지 않아요. 자 배시로 때려줍시다. 스카이림 따라하기 보러 가도 되나요? 아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스카이림 따라하기 좀 배우들이 필요한데 좀 이따 와서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원이 필요합니다. 인원이 안돼 그만 때리라고 판파 안할 것 같아요. 아우 더럽게 아프다 야. 아니 저기 저분들 죽었어. 아니 나니? 아 큰일 나 죽었네. 자 슈토우님 어서오세요. 이 컨텐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언제 끝날까 이 컨텐츠 정말. 자, 서든 어택 서비스 종료. 그거 뭐 거짓말이라던데 서비스 종료 안 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 뭐였지 저거 거시기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낭설이라고 들었는데. 서든 어택 서비스 종료. 그래 안 뜬다니까 서비스. 아니라니까 서비스성이 안 해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SNS에서 그 거짓말 뜨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자, 여튼간에 마비 한 6개월쯤 안 하고 있는데 방송 보니까 다시 접하고 싶어지네요. 언제 마비노기는 언제든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건보더던 듀얼건이 손에 참 감겨요. 아, 일단 승단 자체를 좀 해봐야죠 한번. 루머에 루머. 돌밀레는 따놨네요. 돌아온 밀레시아는 6개월이면 그렇죠 따놨죠. 자 갑시다. 아 돌세트 도와준다고요? 아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아 나 환생 언제 하지? 나 환생 못한 지 지금 114일째야 제가 시청자분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100명 못 도와줘가지고 진짜 아직까지 환생을 못 도와줘 못했어 아직까지도. 진짜로 약속했으니까. 아 큰일났네 이거. 언제 환생하지 이거? 아 저 죽어라 슬슬. 오케이 거의 다 됐는데. 아이고 야 님들 뭐하세요 님들 아야. 야 큰일났다 어떻게 하냐 아이고 죽었다 어떻게 하지? 에잇 죽자 일단. 으엉 살려주십시오. 아 역시 나 혼자 이건 좀 힘들어. 어? 저 지금 22채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죽는다. 아이고 이거 큰일인데. 아 내가 이렇게 약했나? 아 충격이다 좀. 내가 이렇게 못 싸웠나? 아 내가 이렇게 못 싸웠나? 이상하네. 야 이거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 맞다 난 파이널리티 있었지. 암빅도 하시는데 유다 연애 시뮬레이션? 그게 뭐죠? 아이고 저분들 죽겠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나 살려줘. 파이널리티 쓸게요. 살려주십시오. 저부터 좀 살려주세요. 저부터 님 사관님 저부터 좀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큰일났다 나오가 없습니다. 제가 구조 제가 나오 지금 저희 서 제 돌이 없습니다. 아이고 죽으셨다. 아이고 죽으셨네. 아니 저분들 왜 가만히 계시는데. 어 레케렌이 친추하셨고. 자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아 이거 역시 어 S랭크 실패. 아 GS님도 하기 어려우실 정도예요? 살려줘요 님들아. 다크스 오 GS님 살려주셨어 감사합니다. 허이 마시드 까고 감사합니다. 오 살았다. 오 GS님 감사합니다. 와 GS님 살려주셨네. 아따다다다다다다다다 패스완 왜 이렇게 느려. 아 제발 아 극혐 재우고. 야 너 저기 비켜라 좀. 어 극혐 아이들 때리고 그렇지. 안돼 안돼 활 쏘지 마세요 제발. 자 어우 겨우 잡았다. 야 와 겨우 잡았다. 어 구르네 거지가. 야 진짜 힘들다 오메 진짜. 야 이 결승전인가요 지금 이거? 결승전이었나? 준결승전이네. 아 이제 결승전이네 이거. 아 큰일났네 이거 이대로 가망이 없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이대로 가망이 없어요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 일단 완포 하나 드셔주시고 이거 우리끼리 가면 답이 없는데.
야, 헌혈 끼고. 아, 내가 너무 전투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무의미해, 무쓸모예요 이거. 어? 아, 전투를 너무 오랜만에 해서 이거 무쓸모입니다. 어, 레케르님 오셨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 이거 깨고요, 이분 도와주시고 마비노기를 영화 따라 찍기를 할 건데요, 제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변신 마스터, 변신 스킬 높으신 분 필요하고, 또 이제 저 뭐냐, 저 웬만하면 엑스트라 분들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저랑 같이 마비노기 류트 채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자, 전장 불어주고. 자, 전장 불어주고 나와라. 나오면은 일단은 재워주고요. 그렇지, 일단 그 다음에 칼로 갔다가, 아, 칼빵이래. 죄송합니다. 칼로 갔다. 와, 이거 어떻게 깨냐 이거를. 미치겠네. 제가 펫 한 번에 좀 빨리 좀 손들어 제발 부탁한다. 부탁한다. 그래. 아, 이거 레인 캐스팅도 없다고 우리는. 자, 펫으로 있는 힘껏 싸우면서 해야겠습니다. 자, 힐불이나 없앴고요. 여기서 잠깐 다시 아 탈출. 아, 변신마 해주고요. 좋아, 좋아요. 시간 벌어주고, 시간 벌 만큼 벌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아, 내가 이것도 링크인을 안 했구나 또 내가. 아, 자, 인식이 저쪽 갔을 때, 저분한테 인식이 갔을 때 가서 코어 사이를 때려줍시다. 자, 저분이 인식을 받고 계실 때 코어 사이를 열심히 해서 때려서 못 오게 막아줍시다. 얘들아, 잠깐만, 그만 때려줄래. 얘들아, 잠깐만. 아, 더럽게 아프네요. 자, 축척, 축척하고 싶다. 축척하고 싶다, 축척. 아, 내가 디바인 링크를 왜 안 했지 내가? 아, 너무 오랜만이어서 미치겠네. 와, 미쳤다. 와, 돌았다. 얘들 협동 봐라. 수박나무님 어서오세요. 요즘 레인 캐스팅 안 먹히나요? 아니, 레인 캐스팅 안 먹히는 게 아니라 저희 중에서 레인 캐스팅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먹히는 것 같습니다.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따, 이거 큰일 났어. 아, 내가 이거 링크를 안 걸었지 내가. 아, 이 바보 같은. 어? 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난 분명 센데 내가 너무 전투를 오랜만에 해서 지금 전투가 너무 개판이에요 지금. 나는 강한 캐릭터인데 전투를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큰일인데 이거. 아하, 이거 참나. 이거 역대 이 항상 고수분들이랑 놀다 보니까 내가 너무 방심하고 있었나 봐 이게. 오케이. GS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지? 침착해. 일단 먼저 디바인 링크를 침착하게 걸어줍시다. 걸어주고요. 자, 완파나 먹고요. 그렇지. 아이, 짜짜짜짜.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그렇지. 아, 야, 배. 야, 진짜. 너. 죄송합니다, GS님. 살려주셨는데. 죄송합니다, GS님. 살려주셨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아, 얘들 어떻게 한다. 아, 내가 너무 약해서 큰일이야. 어? 아, 얘들을 도저히 버틸 만한 재간이 없다. 큰일 났다, 이거. 아, 어떻게 하지, 이거? 코어 사이랑 워보카 먼저 없애야겠다 이거. 아, 이거 노답인데 이거. 와, 인식 봐라, 인식 봐라. 어? 야. 아, 큰일 났다. 저분 죽을 것 같은 각인데 이거. 저분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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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완포 마셔주시고요. 그다음에 침착해서 이거를 쌍컬로 바꿔주시고. 다음에 하이 하이야, 짜짜짜짜짜짜짜, 아, 짜짜짜짜짜짜짜, 와라, 짜짜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그렇지, 코스 잡고. 워보카, 워보카. 아, 제발 워보카, 진짜 진짜. 내 코스인 잡았다. 아, 이거 이러다 노답이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 돌겄네. 내가 재워봐야 되나 이거. 아, 이거 GS님 너무 죄송한데 이러면 또. 아, 노답인데 이거. 자, 재우고 완포. 하이, 죽어, 좀 죽어, 죽어, 죽어. 그렇지. 아이고야, 얘들아 잠깐만.
하하하하하야 니가 때려 니가 때려 니가 때려 니가 때려 아 우와 아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야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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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얘들아 잠깐만 야 진짜 너무 힘들다 이 게임 이렇게 게임이 어려웠던 적이 있던가 역대급이다 진짜 다 덤벼 나에게 무한 패시 있다 믿을 건 무한 패뿐이다 야 그만 좀 때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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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각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윈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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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자 발고요 오케이 와 진짜 수달이 뭘 이렇게 세냐 자 중독자 업치님 어서오세요 목소리 엄청 좋으시네요 성우이신가요 이분?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칭찬을 아 사실 제가 윈선 성우예요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윈선입니다 오버워치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쁘군요 농담이에요 오버워치 성우 아닙니다 그냥 성대모사 한거예요 성대모사 아 얘들 어떻게 하지? 아 또 소화했어 야 안되겠다 야 노담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GS님 너무 자꾸 살려주시는데 안되겠다 필살기 다 써 야 다 써 이클립스 오브 윙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다 써 있는 거 다 써 있는 거 다 써 야 아끼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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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클립스가 막아줄 거야 아 이놈 때리고 이놈 때 그렇지 하 좋아 좋아 자 하 후 하 오모카 핫 하 후 그렇지 하 내가 캐리한다 내가 캐리한다 여신의 힘이시여 여신님 제발 이딴 놈들 때리지 마 제발 제발 이딴 놈들 때리지 말고 예예 얘 때려 얘 때려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야 다 써 다 써 필살기 다 써 다 써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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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클립스가 오늘 캐리한다 진짜 야 이클립스 오브 윙스가 캐리한다 진짜 야 이클립스 감사합니다 진짜 이클립스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보이탄 쏴주고 어? 어 샤이 좋아 자 보이탄 쏴주고 좋아요 아 구름 해체 좀 니마 좋아 아 좋아 마지막 보이트만 너만 죽이면 돼 너만 제발 야 진짜 여태껏 진짜 힘들었던 싸움이었다 정말 하마이 자식아 어딜 감이요 야 진짜 너무 힘들었다 진짜 아 GS님이 캐리해 주셨다 이거 여신님께서 여신님께서 지켜주셨다 와, 힘들게 깼네요 힘들었지만 깼네요 아 진짜 한 명 한 명 도와주기에 힘들다 프렌즈 쓰세요 아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었어 최종 이벤트전은 안 갈거야 야 이렇게 해서 87명 도와줬습니다 아 87명 야 87명 됐다 아 한 명 도와주기 이렇게 힘들다니 자 레케르니 앞에 계시고요 아 좋아요 GS님도 앞에 계시고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아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